이 중에 사실은 이제 41명이 조금 소리 나는 그룹이고 5명 정도가 소리가 나면서 좀 통증이 있는 케이스가 보고가 돼서 별도의 치료 없이 증상이 대부분 좋아졌습니다.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냐고 했을 때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의사가 오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고 직원들이 자기 가족을 추천할 수 있는 병원 좋은 병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병원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있는 저희 힘찬병원 에이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동 힘찬병원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남창현이라고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 그동안 몇 케이스 했는 것 같습니까? 인공관절은 한 만 케이스 정도는 넘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만 케이스 한 사람은 아마 손가락이 꼽을 정도일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환자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겠습니다. 그 환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인공관절 수술은 사실 그렇게 작은 수술은 아닙니다. 피부도 절개하고 뭐 뼈도 잘라내고 이제 또 삽입물이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일단 아프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외래에 오실 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아직 좀 아파요? 다리가 많이 좀 부었어요? 잘 안 구부러지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좀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통증 하고 좀 부종, 그 다음에 약간 관절 운동에 약간 제한 같은 게 있는데 보통 3, 4개월 정도 되면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옛날에 못 느꼈던 거를 조금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무릎에서 조금 소리가 난다. 이게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네. 사실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릎은 움직이는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이 위아래 좌우로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모래에 갈리는 소리, 뭐 자갈밭 굴러가는 소리 이런 다양한 소리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소리 나는 거에 대한 연구를 우리 힘찬병원에서 관절림 연구소에서 했잖아요. 네, 대표 원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529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또 최소 2년 이상 저희가 경과 관찰한 환자로 대상을 했는데 이 중에 사실은 이제 41명이 조금 소리 나는 그룹이고 5명 정도가 소리가 나면서 좀 통증이 있는 케이스가 보고가 돼서 요거에 대한 원인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좀 나왔거든요. 요 슬개골에 관절염이 좀 심한 사람 그리고 또 수술 이후에 관절선의 변화라고 해서 관절선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소리가 나는 경우였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리가 나고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인다 하더라도 별도의 치료 없이 증상이 대부분 좋아졌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수술도 잘 되고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수술적 술기 없이 증상이 저절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조금 수술적 술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아까 소리가 난다는 부분이 슬개골 자체하고 조금 연관관계가 있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슬개골을 교체를 하면 소리가 적게 날까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로봇 수술이 거의 대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오차 범위를 자꾸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이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신경이 많이 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가 나지만 통증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가다가 소리도 나는데 너무 아파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대퇴골 삽입물에 대한 회전력이 좀 잘못됐는지 그리고 관절선의 변화가 너무 심하게 조금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면밀히 관찰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교정 여부를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병원 연구 결과는 소리가 나고 좀 아프신 분들 약 9% 정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보통 5, 6개월 지나면서 별도의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뭐 재활치료나 좀 생활습관의 변화 너무 쪼그려 앉는다던가 이런 거를 좀 줄이시고 뭐 체중을 조금 1, 2kg 정도 조금 더 조절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만 대 이상 하신 우리 남창현 원장님 자기 경험에 의한 것과 논문에 의한 데이터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것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네, 시청자한테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